나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눈이 펄펄 내리고 있다. 아침은 돼지고기를 삶아서 기름기를 뺀 후 김치를 넣고 볶아 먹기로 했다. 최근에 동네에서 심리상담을 물어보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했고 다행히도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저번 주에 심리상담을 받았다. 심리상담 선생님에게 과거, 지금의 현실과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12차 정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아침부터 고기 반찬이냐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고기 반찬을 먹고 눈을 치워야 하니 잘 먹어야 한다. 나는 드디어 제사를 잡아보기 시작했다. 눈을 아는 녀석. 그런 어릴 때에 좋았던 것 같고 나이 드니 저걸 얼마나 싫으나 걱정만 하는 것 같다. 가끔 동심으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철이 덜든 건지 참 힘든 시간이었다. 저 아들의 더힘더먼지 내 피부도 소중하듯이 내 차도 소중하니 그리고 제 모닝차가 나 눈 때문에 무거워 언능 치워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 집에 배추가 있길래 저녁에 어머니에게 된장국을 끓여드리려고 했다. 먼저 된장과 청국장을 넣었다. 배추는 가위로 잘라 넣었다. 국간장과 참기름을 살짝 넣어주었다. 우리 삼도 언젠가는 어떤 삶을 보낼지 모르지만 이 된장국까지 끓어오르는 일정과 맛깔스러운 자기만의 색을 가지며 행복하고 신는 삶을 살아갈 거라 믿는다. 오후에 눈이 그쳐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과 오징어를 사러 가야 한다. 마트에서 삶은 오징어 두 팩을 샀다. 간장, 소금, 소금까지 계란과 고사리를 사왔다. 반찬집에서 사온 고사리를 한번 데피고 맛있게 먹어보려고 한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어 참 좋은 것 같다. 저번에 뉴스를 보니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보다 돈을 더 중요시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돈보다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평온한 상태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게 아닌가 싶다. 곤란해도 여러분들도 모두 마음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엄마와 아들은 오늘 저녁을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